확인 할게요. 중국인 줄이랑 헷갈려가지고 중국인 줄을 서 있다가 부재가 되었습니다. 이심 바우처라고 요새는 유심 말고 이제 이런 걸로 한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해봐가지고 저희 이제 제 동기 중에 일본에서 의사하고 오신 분이 이런 걸로도 많이 간다 해서 거의 500원만 내고 2박 3일간 사용하려죠. 이게 만약 안 되면은 근데 이제 종종 일본 가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행이 더 재밌어질 수도 있겠죠? 그냥 집에서 자고 오면 됐는데 일단 제가 늦잠을 좀 잤고 환전을 제가 할 때 헷갈려가지고 다른 데서 환자 기다리다가 또 환전을 좀 대기 시간 걸렸고 무엇보다 이제 에어부산 줄에 서야 되는데 다른 항공편 줄 서 있다가 에어부산을 못 탈 뻔했습니다. 좋았어요. 오히려 여행이 좀 바쁘고 스릴이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야 좀 병원 일도 좀 있고 여행답거든요. 그래서 계획을 안 세운 이유가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해야 돼서 생각할 게 별로 없는데 우당탕탕 하게 되면 뭔가 좀 바쁘니까 식은땀도 나고 그러면은 현실을 잊고 진짜 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계획을 아예 안 썼는데 뭐 변명이에요. 변명 피 중에 피죠. 아 근데 이거 돈 낸다 그러는데? 뭔지 모르겠네. 20. 아, 이거. 그럼.